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동역자로서 신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를 드려서 아주 좋았죠.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요. 광고 있는 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기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사실 제가 우리 신우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기도예요. 이 기도를 성경에서 했을 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사무엘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사무엘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데, 자기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세 번이나 갔다가 선생님이 가르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또요. 어쩌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말하는데, 일어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어떨까요? 아론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성막에 있는 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회막이라고 하죠.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는 인간을, 진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신 제사장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직책의 자리에 딱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딱 세우셨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줄로 지어준 이 구역을 너에게 맡기노니 나의 지혜와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한번 다스려봐라.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은 제 일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주님의 일도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친구로 또는 아버지로 또는 나의 후견인으로, 나의 롤 모델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구청 신호회 회원들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업무에 임하시고 가정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의 성구 암송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업무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부터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후견인, 삶의 목적, 롤모델, 왕. 그래서 저의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저의 고백이고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면적인 의미에서부터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략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림이 착시현상인데요. 이 맨 위에 칸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어느 쪽이 더 선명해 보입니까? 오른쪽이죠. 가운데는 어떠세요? 왼쪽이죠. 배경이 어두울수록 밝은 빛은 더 밝아 보이고, 배경이 밝을수록 어두운 색깔은 더 선명해 보이는 거죠. 사람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배경에 그것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떤 배경에 두고 예수님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실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기에 그 사람들은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어떤 배경에 이해하느냐는 달라지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노라 이 말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이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는데 제가 너무 거룩하지 못한데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로운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죠.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해합니다. 금방 죄, 사함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표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포도원의 주인 예수, 대제사장 예수, 그리고 생명의 떡, 생명수, 생수가 되시는 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평정하실, 심판하실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배경 이야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는데요. 제가 오늘 두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이런 배경, 하나는 이런 배경이에요. 첫 번째 배경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하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이 친숙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런 주제를 여러 번 설교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와서 이 인간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고 두 번째 죽음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형리나 그런는 책 등 수많은 전도지에 이런 이야기가 배경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래서 인간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덜 친숙하지만 저에게 자주 들은 두 번째 배경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서 잘 들으신다면 그 두 차이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공동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것처럼 다시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이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율법이라는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점점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가르치시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 사람이 본래 살아야 되는 게 이거로구나.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갈 길이구나 하는 것을 교회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것,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 첫 번째 이야기의 목적, 신앙의 목적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신앙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죄의 결과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참 인간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상징이죠. 그러나 또 십자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내가 지금 성경 이야기의 배경을 어떤 이야기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람, 이 세상과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잘 보면 이 세상과 사람들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는 저기 있고 이거는 이제 불타 없어질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어쩜 이들은 우리의 친구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구청이 표어가 뭐죠? 스마트 포용 도시죠. 정말 표어를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동구청의 공직자들이 이 성동구와 또 성동구민들 또는 다른 공직자들을 어떤 이야기 배경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어떤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배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의 진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21세기의 그리스도라고 정했다가 바꿨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요약하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해, 예수님을 어떤 이야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동구청 기독신호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다시금 재발견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두려울 때, 저희가 낙심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소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